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중에 결론 부분에 좀 제 자신이 서글픈 것 같았어요. 암병 중에서 일어나는 어느 의사의 글을 목사님이 결론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살면 2개월, 6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들인데 하투를 치다가 2, 3만 원 딴 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들, 잠시 그걸 잊었겠죠. 잊고 그렇게 2, 3만 원 딴 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생애가 두 달, 여섯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라지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의사가 서글펐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글을 적은 걸 보면서 어쩌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날 오늘 권사님 남동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서 조문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렇게 설교 중이니까 자세히 말씀을 들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설교자가 그리고 자세히 못 들으는 것 때문에 참 좀 그런 게 있어요. 제안받는 게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럼 텍스트가 없으니까 그냥 메시지를 듣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현장에서 직접 맞대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군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겠죠. 군에 갔다 온 이후로 영적으로 좀 힘들다가 이제 49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뭐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갔는데 그래서 전도에서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모습 보면서 참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평생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어두운 데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거의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거의.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면 좀 덜한데 모태신앙 빼놓고는 거의 100%입니다. 가정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보면서 참 언약적인 한을 갖게 되어지고 참 어둠이 뭔가, 빛이 뭔가, 생명이 뭔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달빛, 등불, 햇빛, 태양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빛이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빛이란 말은 이 어둠에 반대되어지는 생로병사가 없는 병들고 죽고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사망과 저주와 멸망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사실 빛입니다. 빛 자체가 그런 빛이 아니라 어떤 유일성에 대한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둠은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사망과 재앙과 저주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이 빛은 순수한 완전한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밖에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사망의 권세를 해결할 뿐은 아무도 없으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 보면 그 빛이 어둠을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빛을 받게 되어지면 어둠에 거하지 않잖아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재와 사망이 세병되지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는 그 나타나는 현상이고 근본적인 것은 재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자체거든요. 인간이 운명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잖아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그 연예인 한 사람이 가정 가문 다 살린다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 연예인이 만약에 그 돈줄이 끊기면 그 가문이 끝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관리하는 가문 아닌 이상은 탕진하는 가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끝이죠. 예수님의 빛이 있을 동안에 사망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이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이거를 요한복음에는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요, 뭐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철학에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 물질 세계, 이 세계는 완전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저 위의 세계에 어떤 유토피아적인 뭔가 뭐 행복이라는 생로병사가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게 이데아거든요. 그게 플라톤의 철학이잖아요. 그리고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사상은 이 땅은 물질 세계는 완전치 않기 때문에 뭔가 저 위에 뭔가 완전한 세계에 있을 것이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윤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막연하게 그냥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몸에 갇혀있기 때문에 몸은 뭔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갇혀있는 영혼이 힘들어하는 건 당연하다. 뭐 그런 게 철학의 가장 그 플라톤의 철학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왔다는 거예요. 저 위에 갈 필요도 없고 말씀이 돼서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참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있다는 거라.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어둠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거든요. 근본 문제의 어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빛, 세상의 빛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데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생명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도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저 이데아가 아니라 저 위세계가 아니라 아래에 오신 성육신으로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단 저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있거든요. 근본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근본을. 근본을 확인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러잖아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지금 이 첫 번째 대제는 이 어둠을 그냥 근본 문제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근본 문제. 근본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겠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2절을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순간 골로새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거거든요. 일대지에는 근본 하나님 떠난 원죄 사단, 그거로 인한 우리의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그러면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엄습한 이 사망의 법, 저주의 법, 운명의 법이 우리에게도 엄습해 올라오고 아 여러분 안 오시군요. 하긴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안 오시는가 봐요. 저는 이게 엄습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나는 생명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에서 사망에서 흑암에서 완전히 영혼이 해방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통해서 빛의 존재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흑암이 탁 덮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례 가면 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과 종교를 넘어서는 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건 한 번이지만 누리는 것은 연속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 위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했잖아요. 우린 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데아 없어. 극락도 없다니까요. 이데아 세계가 없어요. 타락한 세계에 말씀을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걸 믿으면 되는데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평생 살다가는 사람 보니까 안타까워.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집사람한테도 혹시 당신 가문에 누구 있으면 당신 정신 차려야 된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신 가문에 누가 있으면 정신 차려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돈이 문제냐? 어둠 가운데 있는데 복음의 빛 비춰야 될 거 아니냐? 계속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중심에 탄식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이라는 것이 흑암이라는 것이 엄청난 무섭고 두렵고 끈질기고 견고한 진인데 어떤 단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편에 봤을 때는요 단번에 영혼이 끝나는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엄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근본 문제 신분에 관한 면 부분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체질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에 붙잡히지 않고 불신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완전히 해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냐.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말하잖아 5장에도 말하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전도를 잘못 오해가지고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가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잖아요. 몇몇 사람만 전도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잖아. 이 빛이 엄청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빛 자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하니까.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잡히지 말고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부르셨던 사실을 날마다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이 빛, 어두움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사망의 법 아래, 죄의 법 아래, 저주의 법 아래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 빛의 자녀입니다. 빛, 복음의 빛입니다. 오셨어요. 오셨다니까, 계신다니까. 이걸 굳석까지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사실은 한번 제대로 이 빛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운명이 끝나는 건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빛의 농도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어둠이 거했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막 어둠의 100%는 무당 가운데 있다가 어둠 가운데 받아들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고 가문과 가정과 지역과 민족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저는 전반기 때 많이 전도했어요. 캠프에 가서 많지는 않지만 많이 등록했어요. 지금 말을 다 할 수 없고 쉬운 전도를 그냥. 여러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이 진짜잖아 이게 지금 빛으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어둠에 다니지 말라.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 이건 체질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둠에 우리가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체질은 환경은 또 흑암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1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1절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는 우리의 체질이 남아있잖아요. 체질이 자꾸 어둠 가운데 가니까 그 어둠은 근본 문제로부터 빠져나왔는데 근본 문제 속에 자꾸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체질이 여기서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어느 신학자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고 착한 열매, 빛의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빛의 열매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 4장 23절,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 이게 빛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짜증과 이게 어둠의 열매라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것 말고 나타난 현상을 두려움과 불안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염려, 저도 있어요. 불안, 두려움, 이게 다 어둠의 일이라. 타락, 방종, 맥주 한잔 먹을 수 있지. 취하는 거, 이게 다 어둠의 일이야. 이게 다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보니까 밤이 깊었고 낮이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잡담하는 거, 그게 불신앙하는 거 전부 다 어둠의 일이야. 뭐 가끔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무 막 본격적으로 저부터 조금 그럴 수 있죠. 그거 말고. 본격적으로 그런 일을 막 하루 따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부부간에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지막으로 보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일서에 자 그러면 목사님의 어둠에 우리는 어둠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받았는데 두 번째 어둠에 잡히지 말라는 말 중에 우리 체질을 얘기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빛 자체니까 어둠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서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복음 누린다 하면서 어둠에 있으면 뭐라고요? 따라서 하세요. 복음 누린다 하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면 뭐라고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속이면 안 돼요. 이렇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 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8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오. 나 죄 없어. 나 어둠 없어.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 또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저를 보세요. 어둠에 구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또 나 죄 없어, 어둠에 없어, 이것도 너 모순점이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어둠이 올 수 있다. 어둠의 유혹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구하면 안 된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올 수 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복음 누리면서도 우리 체질이 근본 문제 해결됐지만 체질의 어둠은 올 수 있다. 그런데 자백하고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 속에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질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단계, 복음을 완전히 누리는 단계, 빛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단계로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꾸 얘기가 아침부터 어려운 얘기하는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는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다만 우리의 체질은 어둠의 영향력에 있는데 자백하고 의로우시고 미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어둠에 계속 붙잡히지 말고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의 성령 충만함 속에 중심이 들어가야 거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사천망대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날마다 시간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